자, 어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허리가 아픈 이 순간, 여기 어디야? 젠장. 여기 심해구나. 잠깐. 아니, 내 심호수 어디 갔어? 아, 아니, 교회 터는 목사야, 고맙다. 야, 내 심호수 어디 갔니? 현실은 네카마야, 고맙다. 내 심호수가 산소도 없는데 심호수 어디 갔지? 여기 어디야? 분명 심호수 타고 심호수 탄 상태에서 내가 껐었거든? 근데 심호수가 지금 안 보입니다. 내 심호수 어디 갔어?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네. 이건 죽고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심호수 타고 내가 분명히 저장한 것 같은데 블록이 다시 한번 하자. 이거는 오류가 났지 않나? 예. 뭐야? 내 심호수 어디 갔어? 아, 여기 있네. Welcome aboard, Captain. 야, 내가 분명히 시모스를 타고 맞아. 어차피 여기로 빠져나가야 됩니다. 오, 빨리 올라가, 빨리 올라가. 좋아, 좋아, 좋아. 오, 다행이다. 아니, 진짜 천장이 있는 곳이라니? 잠깐만, 이게 왜 천장이 있지? 여기 어디야? 저긴가? 아니, 저기는 여기 큰일 났다. 저기 동굴이 있구나. 여기로 빠져나가야 되나? 여기가 잘안 보여가지고 이 상향등을 켜줘야 되는데 이게 상향등이 없는 곳이라 빨리 집에 가야지. 야, 길치가 문제가 아니라 잠깐만, 여기 광물 좀. 광물 좀. 여기 광물이 뭐가 있나 좀 보게. 은광석. 오, 예. 컴퓨터 칩을 만들 수 있는 은광석이. 나비라. 이거 괜찮은데? 쏠쏠한데? 오, 금광석. 금광석이 나올 때만 음악이 나온단 말이지. 금광석이 고급 배선을 만드는 외에는 딱히 뭐쓸 데도 없는데. 우리의 시모스. 야, 시모스 업그레이드 1000m까지는 해줘야 돼. 용접을 하자. 용접을 하고 있으니 내가 현대중공업에서 그래 용접을 해가지고 그때 진짜 고생 많이 했었지. 내 꽃다운 24살에 현대중공업에서 열심히 용접을 하면서 아다리 걸려가지고 막눈 벌게 가지고 막 며칠씩 알아눕고 막 회사 안 간다고 땡깡 피다가 작업반장한테도 붙들려가지고 거기서 1년 동안에는 열심히 일을 했었지. 점심때마다 거짓골로 탄띠 메고 탄띠에 드라이버 꽂고 탄띠에 벤치 꽂고 그러면서 진짜 개처럼 정직원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월급은 적게 받았었지. 노조 가입도 안 되고 존나 허리만 분질러지고 막 비정규직의 서름을 그때 느꼈었다. 그 이후로 용접이라면 정말 치가 떨린다. 예, 하청의 하청이었습니다. 제가 3차였으니까. 1차, 2차, 3차 있잖아. 하청의 하청이지. 그래도 이건 테크놀로지로다가 대충만 해도 막 용접 다 되고 그러잖아. 자,
천천히라도 올라가고 있다. 이게 천장이 있어가지고 바로 이렇게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 심해인데 이런 데서 나는 광물은 뭐지? 이왕이면 광물을 좀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야. 그거 이거 먹을 수 있나? 운 좋은 줄 아시오. 자, 밥을 좀 먹어야겠어. 저거 뭐야? 누가 똥을 쌌어 저기다가. 나는 간다. 나는 심해 공포증이기 때문에 나는 갈 거다. 왜 혼자 생활하는 거냐고? 얘가 이 행성에 온 게 그 오로라호가 추락하면서 이 행성으로 우연히 오게 됐는데 오로라호에 있었던 나머지 애들은 다 죽었어. 어! 우나늄! 야 이게 우나늄이 또 인벤 얼마나 있지? 좋아 우나늄을 핵발전기를 만들어야 되나? 근데 핵발전기보다 그래도 태양열 발전기가 좀 손쉽게 쓰기에는 좋은데 시모스 창고도 있지. 어뢰를 다 썼으니까 시모스 창고는 텅텅 비어있을 거다. 저거 뭐지? 저것도 다이아몬드인가? 이 소리는 오징어 소리구나. 거대 오징어 소리. 알루미나 결정이구나. 내 시모스 어디 갔어? 어. 아, 아니 왜 혼자 돕고 가냐고. 아, 나한테 한 얘기야? 아. 그 뭐 그런 얘기를 꼭 해야 되나? 뭐 친구도 없고 뭐 배운 게 이거밖에 없는 데다가 뭐 여자도 없고 뭐 뭐 저놈 저 쟤 진짜 공격력이 장난이 아니야. 야, 원래 혼자가 저 새끼 어뢰 발사! 아 어뢰 없지. 와우 얘가 은근 빠르다니까. 오오오오오 천정이다! 진짜 클래스! 와우 여기서 빠져나가는 길을 찾아야 돼. 근데 진짜 아 진짜 솔직하시다고? 아니 그러면 그 거짓말 할 게 뭐 있나. 성격이 모난 걸. 진짜 못생겼어? 그 화성침공에서 나오는 걔네들 닮지 않았니? 근데 소리가 이게 아, 그래 저런 소리가 난다니까? 저게 은근 저 소리가 굉장히 기괴하면서 사람을 정말 짜증나게 만들면서 공포스럽게 만드는 이상한 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짝 뜨고 자 저기가 저희 집입니다. 자 차 살짝 대놓고 자 됐어. 가서 여기서 이제 우리는 아, 방금 다 꺼져 있네. 자, 농사를 짓는 걸 어떻게 하는 건지 이걸 좀 알아보자. 자, 이것도 다 넣고 자, 5번으로 이제 스캐너실, 에나멜 유리와 티타늄 3개와 컴퓨터 칩 2개. 그다음 벽걸이 파종기에는 티타늄만 있으면 되고 여과장치도 타늄 문풀은 뭐 어차피 하나 만들었으니까. 외계 생명체 거주시설 이거구나. 이거지. 이게 이것도 하나 만들 야 다 만들어 놓으면 되지 않 다목적방. 예, 요거 같은데 요걸로 애들 데리고 오는 건. 야 근데 이걸 어떻게 이거는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 잡아와서 저기다 넣는 거잖아. 그러면 유리 4개와 티타늄 2개 그 다음에 농사 짓는 거
실외 식물, 실내 식물 다 티타늄이네. 티타늄을 만들어. 2층에 하셔도 되겠다고? 아 그러네. 2층에 물과 음식을 같이 하면 되겠다. 자, 3층은 수족관, 2층은 그래 그렇게 하자. 자 2층은 여기 물이 있는 곳이니까 여기다가 밭을 만드는 거야. 실내 식물 재배기. 근데 이게 평수가 이게 좀 작아서 이게 이렇게 되면. 아니 왜 진짜 육각형으로 지어놨어 집을? 난 이거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네. 아니 집을 지어놓으려면 좀 거시 좀 해서 좀 지어놓지. 실외고 어떤 환경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설계됐습니다. 고정된 광원 잔치인데 이거는 필요 없고. 화분 한 가지 이거 하나에 화분 되게 많이 지을까? 화분 하나, 화분 둘. 이게 요관 같이 생기지 않았어? 이렇게 빈대는 화분으로 이렇게 귀엽게 이렇게 해놓고. 그런데 씨앗은 어떻게 심지? 자, 됐고. 일단 씨앗을 한번 갖고 와서 한번 심어봐야겠는데? 자, 씨앗을 가지러 왔다. 씨앗은 여기 있어. 왜? 왜? 이건 수중식물이라고? 섬 갔다 오겠습니다. 아니 식물을 또 다 가져와야 되다니. 아 그 전에 저것만 만들고 가자. 아 수중에 수중식물이야 이게 또. 아 진짜 씨앗 좀 내가 구해올게. 그 전에 이걸 만들자. 이제 수족관을 만들어야 돼. 수족관을 2층에는 이거 밭 짓고 3층에는 수족관을 짓는 거야. 자 수족관 크기가 뭐야 이렇게. 오! 야 이거 바깥에 짓는 거 아니냐 이거? 이거 안에 짓는 거 맞아 이거? 이상한데? 오 됐습니다. 오 야하 야 이거 아쿠아리움이 따로 없구만. 야 이게 참. 근데 가서 하여튼 병아리든 뭐든 지푸리든 나발이든 다 갖고 올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아 지금 이거 여기 안에다가 넣는 건 어떡하지? 예 해치를 설치해야 된다고? 일단 달아보겠습니다. 달고 아 내가 들어가야 되네. 내가 들어가서 여기다가 이제 수축관을 해야 된다. 자 물고기를 같은 종류를 일단은 특히 물물고기 많이 필요하니까 물물고기를 잡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물물고기 잡아가지고 같은 종류가 있으면 같은 종류끼리 그 번식을 할 수 있다며. 아 근데 저런 애를 잡고 싶은데 저런 애를. 어 이런 애. 근데 이런 애는 못 잡는단 말이지. 알로 구해오는데 얘네들은 또 필요가 없는 게 그 생각해봐라. 쟤네들은 필요가 없는 게 쟤네들은 나한테 득이 될 게 아무것도 없잖아. 득이 될 게 없어. 득이 될 게 관상용 빼고는 뭐 좀 먹을 수도 없고. 괴기가 고기도 내가 들어가서 수족관 안에 들어가서 잡기 편하게 이 빠른 고기보다는 느린 고기 위주로 잡아오면 됩니다. 빠른 고기를 잡아오면 잡기가 힘들어가지고
이건데 이거. 얘가 떨어뜨리는 뭔가를 하면은 그 어뢰를 만들 수가 있다고 그랬었어. 근데 얘가 떨어뜨리는 뭘 잡아야 그 어뢰가 되지? 무슨 물고기야? 물고기가 없어. 제일 필요한 거는 구워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물도 만들 수 있는 물고기가. 거기다 물고기 느리고. 여기 리젠 많이 됐네. 어? 호버다. 예, 호버 얘도 괜찮지. 느리지. 잡기 편하고 느리고. 자, 물고기 발견. 자, 같은 종류의 물고기를 다 잡으러 가고 있습니다. 얘도 느려. 느린 물고기들 다 잡아가지고 한인벤 그냥 다 해가지고. 깜짝이야. 얜 뭐야? 이게 알인가? 너 뭐야? 얘 뭐지? 어, 이거 잡을 수도 없네. 잡혀지지도. 와, 깜짝이야. 뭐야 뭐야? 우와, 저거 뭐 거머리였잖아. 그냥 거머리네. 모르고 저거 따라갔다가. 호보야, 이거 뭐하니? 따라갔다 돼질 뻔했네. 물물고기가 없어. 많이 잡아가야지. 쟤도 잡기 힘들어. 얘 가까이 가면 엄청 빠르다고. 편리한 애들을 잡아가야지. 그러니까 다섯 마리 이상이 되면 이제 얘도 좀 느리지. 다섯 마리 이상이 되면 번식을 하더란 말이지. 물고기 교배를 생각해서 다섯 마리 이상 잡는 걸로. 가장 손쉬운 곳은 저 물물고기야. 에어색. 얘가 제일 느리고 활용도도 좋고. 얘도 어디갔지? 얘는 너무 빠르고. 쪽선 많아도 너무 빨라서. 자, 얘 좀 귀엽게 생겼거든. 얘 구경하는 재미가 좀 있을 거야. 아, 한 종류를 다섯 마리라니. 생존자 기지? 생존자 기지 같지? 자, 요 정도만 해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예. 같은 종류 둘, 넷, 다섯. 같은 종류 다섯 마리 잡아왔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돌아가는 길에 이제 한두 마리 잡으면.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두 마리, 열세 마리. 자, 2층에 아마 해치를 만들어 놨을 거야. 이게 각 층마다 해치를 하나씩 만들어 놔야겠네. 벌써 만들었나, 물을? 자, 벌써 물이 두 개나 만들어졌네. 뭐, 물 만들어지는 속도가 이렇게 빨라. 자, 여기다 다 풀어 놓겠습니다. 어, 이제 좀. 아니야, 더 많이 있어야 돼. 더 많이 있어야 된다고. 이건 뭔가 적어 보여. 예, 더 많이. 만약 여기다가 하나 더 만든다면 이 두 개가 이어지나? 그러니까 여기다가 수족관을 만들면 여기가 위와 아래가 이어지면 존나 멋있을 텐데. 예, 이게 확장이 될 것 같으면 이어진다고? 유리와 티타늄을 더 만들어서, 예, 이어보겠습니다. 이래서 더 크게 짓는 거야. 난 욕심 많은 남자니까. 나 욕심 많은 남자다. 탐욕이라니. 이건 당연한 수순이지. 그래. 이어지더란 말이지.
석영이 별로 없구만. 그럼 석영은 저기도 있지? 문풀에도 있지? 자, 여기다가도 가득 내가 가져와가지고. 자, 석영 이걸로 유리를 만든다. 네, 3층에도 해치를 만들겠습니다. 불편하니까 각 층마다 해치를 다 만들어놓고 밖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겠다. 귀찮아. 이렇게 사다리 타고 계속 어떻게 다녀. 그러니까 밖에서 만들어야지. 맞다. 그거 먼저 만들고 유리 먼저 만들고 와야지. 유리 먼저 만... 이게 너무 사다리 타고 가면 이렇게 가야 되니까 불편하지. 그러니까 해치를 하나씩 만들어줘야지. 타늄 유리 4개? 자, 유리 4개. 층마다 3D 프린터를 만드는 거 어떠냐고? 대체 라이트! 야, 예, 대단한데? 층마다 만든다. 그러니까 내가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이러면. 그래, 그거 좋아. 아주 좋았어. 아주 좋은 아이디어야. 사치긴, 누가 사치야? 사치긴. 이제 확장을 할 수 있나? 완전 아쿠아리움 되는 건데, 이러면. 알겠습니다. 다음, 이거 만든 다음에 강화슈트 만들겠습니다. 이거 위로 확장됐어! 거기다 인테리어로도 되게 좋지? 위로 올라가면 이게 위에도 해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위에 만약에 해치를 만들면 이 위쪽에서 바로 여기로 내려가서 수영을 해서 아래층으로 내려갈 수가 있잖아. 그치? 그럼 얼마나 좋아. 일반 해치가 이 해치가 이거 왜 안 만들어지니? 이거 왜 안 움직여지지? 이거 위에는 안 붙나봐. 위에 안 붙나 본데? 다른 해치가 있어야 되나? 예, 위에는 안 붙습니다. 아까 위에 붙여야 된다는 새끼 다 나와. 위에 붙지가 않아. 옆에밖에 안 되네. 이게 그거 딱 되면 좋은데. 자, 유리를 조금 더 만들어서 이제 각 층마다 해치를 이제 만들 겁니다. 자, 각 층마다 해치를 만들 텐데 한번 만들어보자. 이게 이렇게 올려면 너무 빡세고 그냥 바로 나가서 수영할 수 있게 한 층마다 이렇게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 유리를 좀 만들어야 된다. 그거 만들려면 한 층 더 만들자고? 니는 욕심이 왜 이렇게 많네? 내구도 지금 괜찮을 거야. 내구도 지금 엄청 좋아. 지난번에 그 한꺼번에 막 붙였잖아. 자, 이걸 좀 보기 좋게 해치를 만들려면 거의 대부분 여기 들어오니까 여기다가 해치를 만드는 게 좋겠지? 이렇게 만들까? 좋아. 그리고 자, 이러면 해치를 됐어. 자, 각 층마다 해치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로 들어가서 구경 잘했다. 가서 딱 들어가서 구경할 거다 해갖고 딱 들어가고 좋다 딱 나가고. 예, 왕 굿. 이거를 여기다 만들어야지. 예, 요거 해체를 해야지. 너무 불편하네. 바로 밑으로 내려갈 수 있게 만들어야지. 이런 지엔전!
아, 이런 젠장. 여기 이걸 저게 있어가지고 좀 안 되네. 아, 정수기 때문에 정수기 위치가 있어가지고 안 되네.